좀 알아봤어? 윤광수, 김상택 다 삼천교육대 잡혀갔대. 뭐? 이런 씨. 아니 왜 이렇게 우리 무더인들을 괴롭히는 거야? 어? 우리 사교팀이 왜 풍기몰란이냐고. 손에 문신만 있어도 무조건 잡아간다는데 제비족이야 당연히 잡혀가는 거지. 아이 그 제비랑 제비족이란 소리 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알면 자꾸 딱 제비족이래. 강기태 조태수도 4년 전 그 일 꼬투리 잡아가지고 끌고 갔잖아. 뭐? 강 사장도 잡혀갔대? 어 몰랐어? 명희 씨가 아무 말 안 해? 아니 미스 강도 모르는 눈치던데. 오셨어요? 어. 저기 미스 강 자기 오빠한테 별일 없어? 별일이라뇨? 며칠 집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해요. 저기 자기 오빠 말이야 지금 삼천교육대 잡혀갔대. 네?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들었어. 강기태 사장 삼천교육대에 잡혀갔다고. 아직 연락 없는 거예요? 아휴, 이거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거 보면은 참소라니까 이거 거래할 뜻이 없는 거 아니야? 야, 이씨, 그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아, 답답해서 그러지. 빛나라 기획입니다. 나 명희야. 어 명희야 웬일이야? 어휴. 지금 좀 만나. 그래 어디로 갈까? 어 알았어 지금 갈게.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어휴. 야 정우야 강 사장, 삼촌교육대 끌려갔다는 게 사실이냐? 아, 그럼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강 사장만 믿고 손잡았는데 강 사장 거기 끌려갔으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냐? 형님, 지금 강 사장이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에 형님 밥그릇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 자식 이거 웃기는 소리 하네? 너 지금 나한테 딸린 식구가 몇 명인 줄 알아? 어? 이건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븐스타 전체 식구들 문제란 말이야. 자, 그만두래. 내가 저기 강 사장 빠져나올 구멍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구멍이라니? 무슨 구멍? 그런 게 있어. 야, 차수혁이 빼긴 조명국이도 잡혀가는 마당에 강 사장이 빠져나올 구멍이 있겠냐? 조명국이가 잡혀갔어요? 어! 그러면 된 거다. 어? 그 자식이 잡혀갔으면 장철환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맞아. 틀림없어. 맞아. 그치 형님. 그치 같이. 오빠가 삼천교육대 끌려갔다는 게 사실이야?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오빠 잘못된 다음에라 얘기하려고 그랬어? 왜 자꾸 나 바보로 만들어? 미안하다. 난 네가 걱정할까봐. 오빠고 나는 남매야. 가족이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생각이 짧았다. 지금 형님 꺼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라. 이번 일도 수혁 오빠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관련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지혁이가 형님을 보낸 거야. 그놈이 작정하고 보낸 거라고.